안녕하십니까. 네, 철가는 썩썩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우리 장경진 대표님 현장에 일당으로 왔다가 놀랍도록 열심히 하시고 일을 가리지 않고 집중해서 하시는 제가 유병일 대표님을 보고 아, 저분은 왜 저러실까? 왜 저렇게 신이 나 계실까? 어려운 작업 여건인데도 정말 신나게 일하시는 걸 보고 이분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이분 한번 잠시 모시고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싶습니다. 네, 이분이 새 출발처가 유병일 대표님이십니다. 대표님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안녕하십니까. 대표님. 네. 제가 오늘 우리 현장에서 뭐 똥물도 뒤집어 뜨고 쓰고 뭐 오줌물도 뒤집어 쓰고 했는데. 네. 아니, 그러면서도 표정이 너무 밝고 막 즐기는 것 같아가지고. 네. 아, 이분이 도대체 왜 저러실까?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. 아니, 왜 그러셨대? 짜증도 좀 낼만한데. 근데 사실 이 뭐 똥물 튀기고 이런 거는. 네. 닦이거나 하지만. 네. 그 와중에 이제 경험이 쌓이잖아요. 아. 네, 그 경험이 쌓이고. 네.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해서. 네. 그 제가 이 일을 또 즐기고 있고. 네. 그래서 그냥 어느 현장이나 즐겁게 일하고.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한 4, 5개월 정도. 네. 된 걸로 아는데, 제가 유병일 대표님은 저한테 이제 창업 컨설팅을 한번 받으셨잖아요. 네. 그죠? 네. 받고 지금 창업을 하셨는데, 제가 그 과정에 드렸던 말씀들이 지금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, 제가 1년 정도는 고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. 네. 그래도 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안착 지점이 빨라질 수 있다. 네.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해보니까 지금 지금 수익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. 네. 어떻습니까? 지금 바라던 수익은 아직까지 안 올라왔죠? 아닙니다. 그래도 바라는 수익도 한번 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한번 이룬 적도 있었고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네. 뭐야. 네. 놀랄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. 아니, 그거 다 싹쓸이 대표님이 또 이렇게 솔루션도 너무 잘해주시고. 아이고. 그리고 좋은 분들을 또 소개시켜주셔서. 아, 제가 그분들에게 또 큰 도움을 받고. 아유, 그건 이제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만은. 네. 그 소개한 사람과의 그 관계는 대표님이 만들어가는 거라서 대표님이 그만큼 열심히 해주시고 막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해주시니까. 네. 또 그분도 또 좋아라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제가 며칠 전에 뵀을 때 대표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.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팍 때렸습니다. 그게 뭐였냐 하면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. 아,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. 그래서 야, 이분 마인드가 정말 남다르구나. 네. 이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, 사실. 아, 그랬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, 또 어떤 새로운 꿈을 꾸게 되신 건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사실 제 가슴 속에는. 네. 좀 너무 큰 꿈이라. 아. 네,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이제 오만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. 아, 제 마음 속에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꿈은. 네. 엄청 큰데. 네.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. 네. 뭔가 아, 기반이 되고 있다. 네,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업을 하면서 그거를 느끼고 있어서 좀 너무 좋아요. 네. 그 얼굴에 행복한 게 느껴지고. 네. 제가 왜 그 말을 들으면서 탁 머릿속에 뭔가 맞은 듯한 느낌이었냐면, 제가 사실은 엄청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. 네. 저는 진짜 꿈을 어떻게 꾸어야 될지도 모를 시절이 있었습니다. 제가 영상에서도 막 이야기했지만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저도 철거를 접하게 되었고, 철거를 하면서 저도 꿈을 꾸게 됐거든요. 아, 이게 내 뭔가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. 아, 그래서 그런 희망이라는 게 생겼거든요. 아, 그래서 대표님도 그런 말씀 하시길래 생각이 거의 비슷하구나. 아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하여튼 오늘 뭐 똥물 드셔서 아직도 향기롭습니다. 옆에 앉아 이게 향기가 나 지금. 여기 지금 똥물이 붙어 있어가지고. 그, 아니 뭐 그러면서도 뭐 즐거워하고 일을 가리지 않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, 아, 저분은 뭐 장차 분명히 어떤 꿈이든 이루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제가 진짜 응원 드리겠습니다. 옆에서. 네. 응원 드리고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조언 주시고. 네. 제가 고민 있을 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. 네. 이렇게 잘 알려주시고 하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리고. 네. 배울 점이 많아요. 그런 마음이 정말 저도 고맙습니다.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니까 저도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. 네, 막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렇습니다. 오늘도 고생하셨고. 네.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해가지고. 네. 지금 가슴속에 가지고 계신 꿈 꼭 이루시길 빌겠습니다. 네,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. 아이고, 예, 파이팅 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